Headshot! Double kill. Double kill. Double kill. Double kill. Multi kill. Wow. 보통 방제가 방제 제한 이속이 1.4인데 SP로 1.4 맞출 수 있어요.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정확히는 1.3인데 그 뭐 장갑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1.3까지는 좀 봐줄 필요가 있는 듯. 그리고 아니 현질이를 해봤자 안 비쌉니다 형님. 90일에 32,900원이면 한 달에 만원 꼴인데 만원 정도는 요새 게임에 투자할 만하죠. 아예 뭐 학생이시거나 어리시면 몰라도. 아 근데 15년 전이라 하셨으니까 그럴 리는 없고. 어 뭐야 왜 안 죽어 11시? 상체반 아닌가? 네, 그래서 패키지가 잘 나와있거든요. 막 옛날처럼 몇만원씩 하고 그렇진 않아가지고. 오.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맞습니다. 제 유튜브 채널에 복귀 유저 가상비 템 맞추는 법 있습니다. 그거 보시면은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템이 있어요. 지금 새로 나온 건데 그거는 아이템샵 들어와 보면은 딱 알만한 게 하나 있거든요. 32,900원인가? 그게 지금 최고기네요. 아, 이게 안 맞노? 한 번 더. 야. 다 맛있는 것만 있네. 족발 보쌈 통닭. 막걸라이다. 근데 어릴 땐 진짜 이런 게 막 힘들었어요. 어릴 때 저 막 중학교 때 이럴 때 스포 했으니까 맨날. 그래서 제 본캐 이게 제가 처음 만든 아이디거든요. 지금 쓰는 게 우리 어머니 주민번호로 만든 거.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동네 PC방 가면은 형들이 스파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또 막내기도 하고 공짜로 제가 그 형들 아이디 써주는 거죠. 그때는 뭐 저는 템 없으니까 부주하는 게 좋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아깝죠. 제 본캐를 계속 키웠으면은 못해도 대장 이상은 됐을 건데. 그리고 나서 항상 나중에 아이디 부주 진짜 열심히 하고 잘 해줘도 결국 나중에 팽당하고. 어릴 때니까 막 중학교 2학년 때 이럴 때니까 뭐 SP로 된 거는 살 수 있잖아요. 막 상의 같은 거 그 한 개 샀다고 깐깐하게 바로 아군이 패배 기본을 바꿔버리시더라고 그 형님이. 다시 자기가 한다고. 그러니까 부주 할 때는 시켰다가 자기가 할 때 되니까 이제 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때 좀 아쉬웠죠. 저랑 10살 차이 나는 형들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뭐 캐시를 지를 수가 없었으니까. 뭐 이제 슬슬 텐션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? 11시 쓰나요?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!
뭔가 이래. 죽여봐. 견유는 나왔었잖아 아까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조심 토크 감사해요. 오빵 조심 토크 좋았다. 반샤. 뭐야 스나야 뭐야? 아 보쌈 먹고 싶다. 보쌈 좋아하는데. 오빵으로 달려오는 이가 있는가 과연? 야 그냥 주먹을 뚫어버리네? 하지만 난 철은 안하지. 왜냐 폭 빠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 2차 싸움을 안 하네. 연막이 있구나. 어어 저. 어? 뭔가 시동 가시는 것 같은데? 안 가면 내가 갈까? 어 뭐야? 와 뒤치기. 결국 당했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결국 당했다. 아, 전방 한 빌드업이 있었구나. 아 이거 공격 때 무조건 저 옷방 갑니다 이제. 못 당하고 살 수 없지. 아 아깝다 이게. 야 대단한 형이다 근데 어찌 보면. 스페셜 포인트. 좋았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!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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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점이 나냐? 스프레이야, 이거 샷건 같은 거야, 샷건. 아까 적통이었잖아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저요? 킬 돼요? 지금 1.7일걸요 이 아이디는? 아 근데 2점대 찍으려고 킬 대 초기 한번 할려 했는데 이게 지금 빡빡 같은 것도 하고 아, 그러면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보쌈형 개피인데 야 보쌈 개피 한발 납니다.
1.776인가 지금은? 아, 공방 요새 막 빵빵 같은 거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M4만 들면은 진짜 뭐 더블 킬. 아, 주목하나? 옹 하나 개피스. 엠포만 들면 솔직히 뭐 될 수도 있을까? 있지 않을까 하는데 스나 들고 좀 빡센 데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킬이 좀 저조할 수 밖에 없어. 우리 편이 막 1대8로 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유지하기가 좀 빡세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막 1.9에서 막 2점대 되는 사람 보면 대단하던데. 아, 그런 말 하면 좋지 않아요. 어? 아, 너무 오버했네. 어우, 다크 형 어서 오고. 딱 말씀드리면 도보형님이 하실 때 킬대가 1.8 이상이면은 개구사라고 했죠. 지금은 1.5만 넘어도 자 잘하는 쪽에 속할걸요? 뭐 초보만 다니지 않은 이상은 킬대로만 따졌을 때. 건딜. 울통. 나이스. 그렇죠, 아무래도. 그리고 옛날보다 그게 격차가 커요. 복귀하신 분들은 무리지어 다니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혼자 다녀야 되잖아. 지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또는 인맥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인들끼리 팀을 이루는 편이 좀 많죠. 통닭형 왜 못먹노? 맞아요. 디코 같은 것도 톡도 하니까 이게 혼자 들어가면 확실히 좀 빡센 방들이 있죠 요새는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왜 저래? 왜 성? 뭐 어떻게 했길래? 야무지게 막아보겠어. 아, 연막이네. 내려갈래 했는데. 나 연막 꺼질 때쯤에 또 하나 딱 던져놓고. 중간 박스에도 무조건 있을 거야, 이거. 비 하나 딱 던져놓고 아 쐈으면 된대. 총알이 안 나갔노. 좀 더 화끈하게 해도 될라나? 요즘에 어떤 생각하냐면 그 무지성 개돌 가면은 솔직히 좀 빡세거든요. 그러니까 운영이랑 개돌이랑 좀 적절한 조화 타이밍 계산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그래도 밸런스가 괜찮은데? 나쁘지 않은데? 어우 초아이님 어서오세요. 누가 암살자고? 아 뭐야. 아, 야.
다음은 가야지. 오빠리야 뭐야. 아 너무 미리 썼다. 에헤이. 뭐야 방아냐? 누가 내 단가라 시킨 너? 아 순하네. 이런. 나이스. 우리 왜 이렇게 싸우는데? 우리 왜 이렇게? 근데 왜 이렇게 싸워요? 아 지인 사이인 줄 알았는데 지인 사이 안 갔네. 난 또 지인들끼리 편하게 장난치는 줄 알았다만. 그냥 뭐라 하는 거였나? 오공 본드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떤 거요? 폭 던지, 아, 맞죠. 예. 폭 던질 때 손 들리는 거 그거 맞죠. 몸 보이는 거는 다 맞는다 보시면 돼요. 뭐야. 더블 킬. 멀티킬. 호빵 소리 나는데? 와우. 아야, 어 뭐야? 어? 정면님 이번에 또 돌격이네. 오공이 형 왜 이렇게 디스 당하는 건데? 박스 스택 괜찮은데요?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남자 이속 최고 이속은 2.2, 역행 2.3. 근데 아이템 통해서 3.0까지도 나오긴 해요. 그건 좀 이제 금지긴 한데. 토끼 세트라고 해가지고 뭐 토끼 귀, 뭐 파우치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3.0까지는 돼요. 근데 그것도 템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허용 가능. 지네 2.2가 맞습니다. 2.2. 오공영 지금 반박 하나도 안 하는데 지금 거의 몰매 맞고 있다. 이번에 지켜볼까? 여러분 사람 심리가 뭔지 알아요? 주목에서 이 사람이 이분이 30발 다 썼잖아요? 그러면 이 사람 개루가 하고 싶어져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다 잡았네? 남킨대 이속 2.3이 뜨신다고요? 아이고야.
자자자자 타임 타임 잠깐 타임 잠깐 타임. 아 이거 씨 덕년이 먹으면 안 맞네. 왜 이 속이 2.3이지 근데? 뭐지? 뭔가가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. 뭔가 플러스 요인이 있어. 자, 알, 이제 알 갈 겁니다 분명히. 아 진짜 저분만 안 맞으시네.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